이번에는 후륜구동 자동차의 코너링이다. 차량의 뒤쪽이 바깥쪽으로 살짝 미끄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오버스티어라고 한다. 전륜구동 차량은 또 전문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언더스티어 경향이 좀 있고 후륜구동 차량은 오버스티어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어카라고 하는 그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레를 앞쪽에다 놓고 내가 뒤에서 밀면 그게 이제 전륜구동처럼 되는 겁니다. 즉 앞에 무거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밀면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전륜구동 언더스티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지 못하고 크게 돌게 되는 경향이 있는 그걸 언더스티어 경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륜구동 차량인 경우는 저희가 리어카를 거꾸로 허리에다 감고 뒤쪽으로 리어카를 놓고 달리면 이게 코너를 좀 돌다 보면 뒤쪽 것이 먼저 이렇게 휙 바깥으로 도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버스티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후륜구동 차량은 비교적 오버스티어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언더스티어 경향이 강한 전륜구동 차량은 코너를 크게 돌게 되고 자칫 도로 바깥쪽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오버스티어 경향이 강한 후륜구동 차량은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빙글빙글 돌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코너를 빠르게 돌기 위해서는 차량 앞쪽이 코너 바깥으로 밀려나는 전륜구동 방식보다는 비록 뒷바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더라도 코너 안쪽으로 차량 앞쪽이 밀고 들어오는 후륜구동 방식이 코너를 더욱 안쪽으로 돌 수 있다. 이를 통해 슈퍼카는 적은 회전 반경으로 빠르게 코너를 돌아나가게 된다. 그리고 후륜구동 차량이 선사는 또 하나의 멋진 볼거리는 다름 아닌 원선이다. 뒷바퀴가 미끄러지며 회전하는 후륜 특성을 이용해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 수 있다. 비명가도 같은 소리를 지르는 타이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를 또 다른 표현으로 드리프트라고도 한다. 드리프트는 뒷바퀴가 미끄러졌을 때 그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관성을 이용을 해서 엔진의 힘과 그리고 조향 장치의 각도로 그 적합하게 맞춰서 계속 원활하게 이용 그 미끄러뜨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원래 드리프트는 접지력이 부족한 비포장도로 자동차 경기에서 적은 회전 반경으로 그 커브를 돌기 위해서 개발된 주법이다. 물론 포장도로에서도 가능하다. 우선 오버스티어를 이용하여 차량의 뒤쪽을 일부러 바깥쪽으로 미끄러뜨린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앞바퀴를 반대로 튼다. 그러면 앞바퀴를 회전축으로 차량의 방향이 급격하게 전환된다. 이를 통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코너를 돌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차량이 그 후륜구동이 그 리어 쪽이 미끄러졌을 때 미끄러지는 방향의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 차가 스핀을 하게 되는데요. 스핀을 하지 않게 그 앞바퀴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즉 카운터 스티어링을 유지해서 반대로 돌리면 그 움직이는 미끄러지지 않고 스핀을 하지 않고 그 각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앞바퀴의 조향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드리프트보다는 일반적인 주행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드리프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경기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그립 주행이 더 빠르고 드리프트 주행은 빠르지는 못하지만 차량의 그런 퍼포먼스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립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차량의 방향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드라이버가 아니고서는 대단히 위험한 주행이다. 하지만 슈퍼카의 빠른 코너링은 단지 후륜 구동 때문만은 아니다. 바퀴와 차체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서스펜션도 한몫을 한다. 자동차가 달릴 때 서스펜션은 바퀴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실을 한다. 이때 진동을 많이 흡수하는 것을 소프트 타입, 반대로 적게 흡수하는 것을 하드 타입이라고 한다. 슈퍼카의 서스펜션은 보통 하드 타입이다. 사실 속도가 빠른 차가 직선에서 빠른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코너에서도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럼 코너를 빨리 돌다 보면 몸이 쏠리는 걸 아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이 쏠리는데 그러면은 고속으로 코너를 돌면서 좋은 차는 무슨 차냐? 몸이 쏠리지가 않으면 좋은 차라고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코너 돌 때 저희가 롤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서스펜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쪽을 좀 딱딱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놓은 장애물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르게 통과하는 슬라덤 경기를 통해 서스펜션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보자. 먼저 일반 승용차다. 차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크게 휘청이던 차량은 결국 마지막 장애물과 부딪히고 말았다. 이번엔 N사의 슈퍼카다.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차체의 좌우 흔들림이 무척 적다. 장애물 사이를 무척 쉽게 빠져나온다. 피사의 슈퍼카 역시 좌우 흔들림 없이 적은 회전 환경으로 장애물 사이를 빠져나온다. 승차감을 중시한 소프트 타입 서스펜션의 일반 승용차는 지면과 차체의 각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하드타입 서스펜션의 슈퍼카는 지면과 차체가 평행에 가깝다.